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예제 5번 왠지 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조금이야. 칠판에 쓸 거 없이 그냥 말로 해버릴까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낙찰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이고요. 한빛은행이라고 있었네요. 그다음에 금장산 해가지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제예식장 북서측 뭐 근거리 위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면적이 대지 190제곱미터, 건물이 55.54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16.8평, 제시외 11제곱미터가 있다. 이게 방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미등기 상태로 방을 하나 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요것도 이제 대개 감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 감정 평가에 건물 감정 평가액 나오고 제시외 해서 하나 나오죠. 요거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맨 오른쪽 위에 5,532만 8,100원 요게 나오면 제시의 물건도 포함시킨 거다. 낙찰에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73년도에 지어졌고요. 단층 주택이랍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네요.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면 근저당과 가압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경매 등기 해가지고 한빛은행에서, 자, 거기 뭐 한빛이라고 그러는데 한일은행이라고 이제 바꿔주세요. 한일은행. 거기 앞에 근저당권자 한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매 신청 채권자. 그래서 임의경매 한일은행, 왼쪽에 주택 밑에 한빛은행도 한일은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누가 있어요? 김창수가 있고요. 이정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말소 기준 찾는다. 등기부서 찾으면 되죠? 어떤 거예요? 근저당 2006년 3월 23일자 3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압류가 하나 있고요. 자, 오른쪽에 김창수 이제 임차인 분석합니다. 자,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5년 2월 7일. 자, 그 다음에 김창수가 2006년 4월 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계약서가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거 보니까 2006년 4월 2일자로 천만 원을 늘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05년 2월 7일자로는 예를 들면 보증금 8천만 원에 했고, 2006년 4월 2일자에는 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지금 확정일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확정일자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희는 보증금 6천만 원에 2006년 3월 23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았어요. 배당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임차인들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김창수는 대항력이 있나요? 경매에서 대항력. 2005년 2월 7일자는 대항력이 있고요. 이날 보증금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그러면 8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고, 천만 원 늘려서 9천만 원 됐을 때 그 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김창수가 지금 우선 변제권 있나요? 확정일자 없으니까 없죠? 어디 당연히 배당 요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창수는 뭐예요? 8천만 원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 뜻이야. 천만 원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8천만 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정돼 있으니까 낙찰가를 만약에 3억 5천 쓰면
일단 8천만 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김창수 아예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도 없고 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8천만 원은 지금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야. 내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3억 5천에다가 이제 8천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희 분석합니다. 2006년 3월 23일 전입했어. 저당권 설정일 언제? 2006년 3월 23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야. 이정희 대항력 있다 없다? 응? 대항력 있다 없다? 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 없다. 그쵸? 대항력 언제 발생? 3월 24일 0시. 등기의 효력은 언제? 근저당의 효력은 언제? 3월 23일 일과 중에. 그쵸? 몇 시인지는 몰라요 우리도. 일과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확실하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정희는 결과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럼 우선 면제권 순서도 근저당보다 밀리겠네요. 근저당 한일은행이 1등이고 이정희가 6천만 원 들고 2등으로 서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면제권 발생일을 언제로 봐야 돼? 3월 24일 0시.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만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발생된 시점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죠.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3월 24일 0시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면제권도 3월 2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그러니까 등기는 바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효력이 우선 면제권 바로 발생해요. 3월 23일 날 몇 시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24일 0시보단 빠른 거지 뭐. 그러면 근저당이 먼저 앞서고 이정희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럼 한번 보세요. 근저당 한일은행 1등 맞나요? 자, 우리 최우선 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최우선 면제 2006년도면 서울에서 4천만 원 이하에 1,600 해줄 때죠. 이정희는 최우선 면제권자 해당한다 안 한다? 김창완 선수도 해당하지 않고요. 얘는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할 틈도 필요도 없고 이정희는 배당 요구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보증금 6천이잖아.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비용 그렇다 치고 3억 5천 써내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1등 누가? 우선 면제권자 누구? 한일은행이 제일 빠르죠. 2006년 3월 23일 3억 6천만 원. 자, 내가 3억 5천만 원 써냈어. 한일은행의 이 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이라면 다 가져가 버리네. 그렇죠? 그리고 2등은 누구예요? 이정희죠? 이정희.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정희는 2등인데 한 푼도 못 받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 비워줘야 되고. 그렇죠? 자 이때 김창수는요 쉽습니다. 내보내기 쉬워요. 돈만 주면 나가요. 근데 이정희는 어렵다는 얘기죠.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버틴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정희가 명도 난이도가 굉장히 꽤 있겠다 싶어요. 난이도가. 그러면 3억 5천만 원 써냈을 때 부담 8천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한다고 그랬죠. 김창수 거 4억 3천. 이것도 감정가 대비해보면 그닥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죠.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렇죠?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자 5번까지 받고 6번 봅니다. 예. 아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보자 이거고요. 근저당이 예. 3억 6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게 근저당은 그 빌린 돈보다 좀 많이 130% 내지 140% 잡죠. 예. 근데 이거는 실제 빌린 돈. 이렇게 생각하셔. 별 얘기가 없으면 정보지나 이런데 별 얘기가 없으면 등기부에 있는 내용대로 배당을 가는 겁니다.
대개는 근저당권자들은 채권신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채권액이 정해집니다. 그걸로. 왜냐하면 근저당권 자체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때 가서 정해지는 거야. 그럼 그걸 신고한다고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담보하는 거야.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이거는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등기부에 있는 내용보다는 적겠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근저당권자들이 이런 걸 신고를 안 하면 법원에서는 등기돼 있는 금액으로 처리하고 간다고요. 아시겠죠? 등기돼 있는 금액으로. 그래서 일단은 실제 예들을 가면은 뭐 내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빔으로 해가지고 실제 물건 검색하면서 볼 텐데 채권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저당권은.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네. 자, 5번 봤고요. 6번 갑니다. 6번. 자, 6번에 이것도 주택이고요. 기업은행 홍영국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네요. 부천시. 부천. 부천이면 이게 인천광역시 들어가나요? 부천시니까 인천광역시는 아니네. 그죠? 인천광역시 옆에 부천시죠? 전 부천시하고 부평하고 자꾸 헷갈려. 부평은 인천이고요. 부평구가, 그죠? 저는 거기 자꾸 헷갈려. 같은 부돌림이라 그런 건지. 헷갈려. 자, 부천시 중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보시면 184.9 제곱미터, 평으로는 55.9 대지가, 건물 지상 2층, 지층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갔네요. 69.9 제곱미터. 방이 많네요. 임차인이 좀 있겠네요. 여기 지층이든지 지하층이요? 예, 지하층을 우리가 줄여서 지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면 근저당이 3개 있고요. 임의경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임차인이 주르륵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비 3번 유찰됐는데 뭐 최저가가 지금 4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말소 기준. 자, 등기부에서 찾아야 되죠. 그렇죠? 자, 말소 기준 등기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이제 식은 죽 먹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 나만 하네. 예. 왠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야. 자, 말소 기준 등기 뭐예요? 2006년 6월 24일 채권액 일단 기본 여기 다른 얘기 없으면 1억 5천 600만 원으로 보고 이거 근저당이죠? 자, 말소 기준 찾았으니까 이제 바로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 박운희예요. 보증금 얼마인지 보고요. 전입일이 언젠지 보고요. 확정일자일이 언젠지 보고요. 배당 요구했는지 여부 따져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류에서 확인할 거. 박원희 보증금 얼마? 3천. 전입일 언제? 2005년 5월 16일. 확정일자 언제? 2008년 11월 11일. 배당 요구했나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윤용훈. 보증금 얼마? 5천만 원. 전입일 언제? 2004년 5월 11일. 확정일자 언제? 08년 11월 1일. 배당 요구했나요? 그 다음에 지천주. 지천주 맞아요? 보증금 얼마? 3천. 언제 전입? 2007년 10월
31일 확정일자 언제? 08년 11월 14일 배당요구 언제? 했어요? 배당요구 했고 자 그 다음 누가 나와요? 5 영섭 보증금 얼마? 3천 전입일이 언제예요? 04년 3월 11일 맞아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언제요? 06년 6월 27일 배당 요구했나요? 누가 남았죠? 홍승미 보증금 얼마? 5천 전입 언제? 06년 5월 3일 확정일자 언제? 09년 2월 2일 배당 요구 했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김봉수 보증 얼마? 3천 전입일이 언제? 2007년 8월 9일 확정일자 언제? 어? 2008년 11월 12일 확정일자 받았죠? 배당요구 했나요? 했습니까? 했죠? 다들 이제 혼자서들 열심히 하시느라고 뭐 호응도 안 해주시고 뭐 나도 나 혼자 하고 뭐 좋지 뭐 그렇죠? 서로서로 좋지 뭐 전 문제 다 배웠는데 뭐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봤죠? 이제 파악을 해봐야지 제일 먼저 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따져봅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숙달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일단 뭐 특징이 보니까 전부 다 배당요구 했네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대항력 여부를 따져보면 대항력 뭐하고 뭘 비교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자 2006년 6월 24일보다 늦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천주 2007년 김봉수 2007년 나머지 말소 기준보다 다 빠르네요? 대학력 있다 없다? 그럼 박훈이 대학력? 윤용훈 있고 지천주 없고 오영석 있고 홍승미 있고 김봉수 없어 넷은 있고 둘은 없네요 그 다음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를 한번 따져봅니다 우선변제권 이거 두 개 갖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면 행사한 거지 전부 했네 그쵸? 전부 그 다음 이제 최우선변제권 한번 따져봅니다 최초의 담보물권 그 이제 법령은 소개를 안 해놨는데 부천시는 광역시 해가지고 거기 그 바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연도가 며칠이에요 지금 근저당 2006년이죠. 그거 들어갈 때 그때 보시면 수도권 그 밖에 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 밖에 지역. 예, 그 밖에 지역. 그럼 여기 인천은요? 인천 제외라고 해서 인천도 그 밖에 지역이에요? 인천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 예, 과밀억제로 들어가요. 거기 인천 지역은 과밀억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부천은 그 밖에 지역으로 가야 돼. 예, 그 밖에 지역으로 가야죠. 그렇게 되면. 부천 천만원이 과밀 지역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을 해야죠. 아니, 저기 과밀억제권역이요? 예, 수도권 아니 요때 아니 요때 지금 그 밑에 광역시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121페이지에. 예? 광역시 등 해서 나온 게 이게 최근 법령에 따른 기준이고 요거 할 때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요게 조금씩 바뀌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거를 지금 여기에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는 거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부천시니까. 어쨌든 부천시로 부천시를 과밀 억제권으로 넣고 계산합시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얼마예요? 4천 이하에 네, 1600. 맞죠? 4천에 1600. 4천만 원 이하면 전부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중요한 건 배당력으로 해야 됩니다. 배당력 다 했죠? 자, 박원희 얼마? 3천에 1600.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윤용호는? 4천만 원 넘어가 버렸죠? 네. 안 되고. 자, 지천주? 1600. 오영섭? 1600. 홍승미? 5천만 원이죠? 얘 지금 넘어갔지? 네. 김봉수? 김봉수? 1600 되죠? 1600. 여기서 하나 더 세밀하게 보신다면 항상 체크하실 거. 요 전입일이 거기 경매 등기일이 나와 있죠? 임의 경매 2009년 2월 18일. 요거보다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최우선 변제 안 돼요. 경매 등기보다 앞에 들어가야 돼요. 2009년 2월 18일보다 앞에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다 앞에 돼 있죠?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 몇 명 나왔어요 지금? 4명. 4명.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6,400만 원. 요게 최우선 변제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제 한번 쭉 차례대로 늘어봅니다. 인수 부담할 게 있는지 없는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7,600을 쓴다면 비용 무시하고, 자, 경매 비용 무시하고 최우선 변제 나와야겠죠? 얼마? 6,400. 반 안 되죠? 그쵸? 이거에 반 안 되죠?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자, 1등 누구예요? 등기는 얘가 제일 빠르고, 임차인 중에 누가 제일 빨라? 얘가 지금 그래도 제일 빨라 보이네. 그쵸? 그 다음에 잘 찾아보세요. 얘가 제일 빠르죠? 얘가 언제예요? 우선 변제권. 2006년 6월 27일. 누가 빨라? 얘는 6월 24일이네. 얘는 27일이고. 임찬 중에 얘가 제일 빠른데 얘한테 졌어. 누가 1등이야? 근저당이 얼마? 1억 5,600. 이거랑 이거랑 하면 얼마예요? 2억 2천. 2억 2천. 그쵸? 5,600 정도 났네요. 다음 2등 누구예요, 그러면? 2등은 오영섭이 될 확률이 높으네. 등기부에는 12월 달에 나오네요. 두 번째 게. 그쵸? 2등 누구? 오영섭. 얼마? 1,600 받았죠? 얼마 나와야 돼? 1,400. 아직 돈 남았네. 3등 갑니다. 3등에 자, 오영섭은 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6년대. 2006년 없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애가 또 2등, 3등에 갑니다. 근저당 얼마? 7,200.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렇죠?
7,200짜리 저거 들어가면 저 돈 내면 저기서 끝이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늘어나 봐야죠. 네 번째 누가 와요? 등기부에는 유언금이 2008년 1월 5일자가 있어. 2008년 1월 5일. 자, 임차인 중에는 얘 빼고 그 다음 누구예요? 전부 2008년 11월 달이네. 그쵸? 얘는 2009년이고. 등기부 유언금이 언제? 1월 달이잖아. 걔도 나오고. 그러면 얘 얼마?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맞죠? 4억 5천만 원. 유언금이는 그러니까 개인 뭐 채권자인 것 같은데 하다하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한 거야 그냥. 근저당 등기. 속아서 했거나. 자,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것들은 다 나왔죠? 그럼 임차인들만 이제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되는데 오영섭이 나왔고 그 다음 2등은 누구예요? 여기서 2등은 얘들은 2008년 11월 달에 가서 생겼고 얘도 그렇고 얘는 2009년이고 2008년 11월 달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빠른 게 윤용훈이네. 5등 윤용훈 얼마? 앞에서 받은 게 없죠? 5천. 6등은 누구야? 박운희. 응? 박운희? 박운희. 김봉수하고 하루 차이네. 그죠? 그래서 박운희. 받은 거 있어요? 1,400 남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김봉수. 하루 차이. 김봉수 얼마? 얘도 1,400이죠. 1,600 받았잖아. 그 다음에 지천주가 빨라요. 홍승민은 2009년이네. 그쵸? 지천주가 2008년 11월 14일. 그래서 8위 지천주 얼마? 얘도 1,600 받았죠? 그 다음에 홍승민 아홉 번째 홍승미 얘도 1,400 받았잖아. 아 1,600. 아, 홍승미 5,000짜리구나. 5,000이죠? 5,000. 자, 5,000만 원.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시네. 자,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순서는 딱 나왔어요. 그렇죠? 실제 배당은 어디서 끝나? 근저당.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뒤에는 그냥 줄 섰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 부담해야 될 거 찾아봐야 되겠죠. 대항력 있는 애들 중에 대항력 없는 애들은 뺍시다. 누구하고 누구? 예? 대항력 없는 애가 지천주 아니에요? 지천주 요거 여기 좀 삐뚤어졌나? 지천주 김봉수. 그 다음에 돈 다 받은 애들은 누가 다 받았어? 대항력 있어도 돈 다 받은 애들은 나가야죠. 오영섭이죠? 그 다음에 또 받은 다 받은 애 있어요? 없죠. 나머지 셋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 5천만 원짜리는 하나도 지금 받은 게 없죠? 누구하고 누구야? 윤용원하고 홍승민 합쳐서 1억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박운희는 1,600 받았죠? 얼마 남았어? 1,400. 합치면 1억 1,400이 인수 부담해야 돼요. 2억 7,600 더하기 1억 1,400 하면 3억? 3억 9천? 3억 9천. 3억 9천이다. 그건 한 1억 넘게 차이 나죠. 감정가하고. 그렇죠? 할만하겠어요? 뭐 어차피 보세요. 얘들은 다 협조해. 돈 받잖아. 다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영섭이 다 받았고. 누가 문제야? 지천, 이거 대학력 없는 애. 야구야. 얘들도 뭐야? 근데 일부 받았잖아요. 받고. 받을 거 있잖아.
얘들도 협조하는 거야, 그러면. 저것도 받으려면 사인 받아가야 된다고. 명도 확인서에.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에 사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 몇 명이에요, 지금? 둘, 넷, 여섯 명이죠? 여섯 명 다 낙찰자 친화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분들. 그래서요, 항상 뭐 절대적인 거라서는 없습니다. 경매에서도 보면 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변하면 결과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관심 물건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있는 이유가 추적하라 이 얘기야. 찍어놓고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재밌습니까 이거? 네. 예? 표정들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은 패기가 없어. 응? 좀 귀찮아하는 듯한. 응? 뭐 이까이껏 뭐 이런 표정들을. 응? 자, 일곱 번째 한번 봅니다. 일곱 번째. 자, 현대자동차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정인수가 채무자고 뭐 박인환이 소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종로구 홍지동에 있고요. 대지가 340제곱미터. 거의 한 100평에 가깝겠네요. 100평으로 환산하면. 자, 0.305 제곱미터에 0.305 곱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평이. 자, 건평은 84.69 제곱미터 건물은 평으로 하면 3824. 한 24평, 25평 정도 되겠네요. 방이 3개고요. 자, 여기도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자,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제시의 건물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여기 감정 평가액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전체 평가액에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아, 그다음 뭐 1월 5일 71년 준공했고요. 단독 주택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보시면 근저당이 2개 있고요. 가압류가 3개 있습니다. 임의 경매 등기는 현대자동차가 근저당권에 기여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 경매 등기. 자, 여기에 임차인이 두 명 나오네요. 박명규와 김명수. 자, 이것도 찬찬히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예요? 2001년 7월 5일자 근저당. 채권액 얼마?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이런 거 빌려서 뭐 했었을까요? 사업하거나 뭐 이렇게 있죠, 되게.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찾았으니까 할 일 뭐예요? 임차인 분석해야지. 임차인. 누가 있어요? 박명규 있고요. 김명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보증금과 그 다음에 전입일,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여부. 요걸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 박명규의 보증금 얼마? 5,500. 김명수 얼마? 9,500. 박명규 전입일 언제? 98년 4월 17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죠? 예? 네? 4월 17일. 배당 요구 했나요? 박명규 배당 요구 했죠? 어? 했죠? 자, 그 다음에 김명수는 보증금, 아니, 전입일이 언제예요? 97년? 예? 네? 8월 16일.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언제? 97년 같은 날, 같은 날 이틀 뒤에 8월 18일.
배당 요구했고. 자, 거기 그 날짜가 표시가 좀 잘못됐어요. 날짜가 거기 유찰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년 5월 25일이 아니라 2010년 5월 25일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박명구의 전입일을 거기다 우리가 10년씩만 좀 더해봅시다. 10년. 그러면 2010년 4월 17일. 확정일자도 그렇고 김명수도 마찬가지로 10년을 좀 더하세요. 그럼 2007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날짜를 바꾼다라는 걸 그대로 나갔네요. 박명규가 2008년. 2008년. 그 다음에 김명수가 2007년.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할 일 뭐예요? 대항력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했는지,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권자가 맞는지 봅니다. 자, 대항력 판단은 뭐 하고 뭐? 이거 하고 이거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1년도에 지금 저기가 설정돼 있어요. 박명규 없고 김명수 없고. 자, 아까 김명수 배당 요구했어요. 자, 우선 변제권 행사 여부 둘 다 했죠? 네,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되는지 봅니다. 될 턱이 없겠네. 그쵸? 박명규 안 되고 김명수 안 되고요. 자, 이제 요 금액을 뭐 누가 7억 7천을 썼다. 최우선 변제권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매 비용도 뭐 무시하고 그냥 7억 7천만 원 전부 배당을 놓고 한번 봅시다. 1등 누구예요? 우선 변제권자. 근저당. 얼마? 5억 4천 근저당. 2등은 누구예요? 이것도 근저당이네. 2006년. 그쵸? 얼마? 2억. 2억. 그럼 얼마 남아요, 이거? 3천 남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누가 나와요? 가압류 2007년 8월 22일. 임차인은? 2007년. 8월 16일이 있죠. 8월 18일 날 발생했죠. 우선 변제권. 예? 김명수의 우선 변제권이 더 빠르죠, 박명구보다. 가압류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빨라요? 가압류는 8월 22일이네. 김명수는 8월 18일이죠. 누가 빠른 거예요, 그럼? 김명수. 예, 보증금 얼마? 9,500. 네 번째, 박명규보다는 가압류가 빠르죠? 가압류. 얼마? 1억 8천. 다섯 번째, 가압류 또 나오죠? 얘가 더 빠르네. 박명규 하나 남았는데, 임차인은. 2008년이잖아. 그쵸? 그럼 가압류 얼마? 2,800.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압류가 2008년 2월 21일. 이것도 박명구보다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420만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기부는 다 나왔죠? 임차인 하나 남았네? 박명규. 얼마? 받은 거 있어요? 없으니까 5,500.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봐야 될 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사이에 간격이 꽤 되죠. 요건 2001년, 요거는 2006년이야. 그러면 저때 저거 우선 변제권 기준 변했나 한번 봐봐요. 표에 2001년도 하고 변화가 없네. 근데 2001년 9월 15일부터잖아. 근저당은 7월 5일이잖아.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럼 앞에 들어가야지. 1995년 구간에 들어가야죠. 그쵸? 그걸로 하면 3천만 원 이하잖아요. 해당 안 되죠? 3천만 원 해당 안 되죠? 자, 이 얘기 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 최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다음에 얘 배당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말소 기준이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판단해야 된다고. 그럼 어느 구간에 들어가요 거기?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까지 요 구간에 4천만 원 이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4천만 원 이하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 해줍니다. 남은 금액에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3천만 원. 얘 우선 변제권자죠? 남은 3천만 원 다 가져가겠네? 얼마 못 받았어요? 6,500. 뒤에는 못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낙찰자가 인수 부담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았건 안 받았건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명수가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 김명수는 그래도 나름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상당히 비협조적일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처리요. 우리가 이제 다가구주택이 내는데 보면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경매 관련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다가구주택 이제 명도나 이런 거 할 때 아, 그거 써놓은 분들 보면 막 소설처럼 써놨어, 막. 응? 그래가지고 임차인들 각계격파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낙찰받자마자 찾아가서 한꺼번에 같이 만나지 말고 따로따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각계격파를 해야 된다. 이간질을 시키라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왜?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표도 만들고 막 이랬어, 벌써. 응? 이런데 혼자 딱 가면 완전 작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금살금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라 얘기지. 뭐 이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무리로 이렇게 있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당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조절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 그런 거지. 내가 당신만 이만큼 더 줄게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 소리 이제 혹해가지고 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왔죠, 결론이? 응? 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들 잘 하고 계셔, 지금. 잘 하고 계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